안녕하세요. 사진작가 권학봉입니다. 기둥의 거푸집을 모두 제거했고 오늘은 2층 보호의 거푸집 작업이 한창입니다. 거푸집을 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인데요. 기둥의 동일한 높이에 지지대를 설치해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의 발처럼 생긴 목구조 위에 2층 보호의 하단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가로 지지대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비계 위에 발판을 안 깔아두었네요. 살짝 위태로워 보입니다만 원래 이렇게 하나 봅니다. 모든 기둥에 가로 세로 보호가 지나가야 하니까 완성되면 십자 모양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루종일 보호 거푸집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이틀 후입니다. 계단 작업을 먼저 하기로 한 듯 합니다. 계단이 만들어질 거푸집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2층 보호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오르내려야 하니까 계단부터 만들기로 했나 보네요. 2층 보호 거푸집 작업은 일시 중지네요. 많은 부자재가 입고되었습니다. 계단용 보호와 계단을 한꺼번에 다스려야 하니까 굉장히 복잡합니다. 계단 참에 슬라브도 같이 만들어주고요. 스케치앱에서 보이는 노란색 부분을 한꺼번에 타설할 계획이네요. 골조 공사 중에 가장 복잡하고 많은 계산이 필요한 구조물입니다. 철콘 계단이 생각보다 공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거든요. 콘크리트 하중도 많이 받기 때문에 버팀목도 많이 설치해 줍니다. 콘크리트 타설하다가 무너지면 완전 낭패거든요. 거푸집에 필요한 각목의 모양을 다듬고 있네요. 계단의 기울기는 2:3으로 했습니다. 한 단의 높이는 20cm이고 넓이는 30cm로 설계했습니다. 거푸집을 보면 넓이에 약간의 여유를 더 준 것 같기도 하네요. 기울기가 낮아지는 것은 상관없으니 그냥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이틀 동안 계속해서 계단 거푸집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단뿐만 아니라 계단의 보도 같이 작업하니 좀 더 시간이 필요할 듯 합니다. 계단 참에 슬라브도 한 번에 타설해야죠. 아직 바닥이 없어 뼈대만 보입니다. 느리더라도 계단을 꼼꼼하게 만들어야 나중에 마감도 쉽고 보기도 좋습니다. 이렇게 계단 거푸집 공사는 앞으로 며칠 더 진행될 듯 합니다. 계단 밑에는 창고 겸 전기통신 설비실로 쓸 예정입니다. 다음 날입니다. 계단 거푸집 공사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제 얼추 계단의 모양이 잡혀 있네요. 계단 참에서 이어질 부분입니다.
계단의 시작부 바닥을 까내서 계단이 밀리지 않도록 해주었네요. 계단에 철근도 배근해 주었습니다. 계단의 모양을 미리 그려서 그림에 맞추었네요. 계단 참에서 끊어칠 부분을 막아줄 거푸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끊어칠 예정인가 봅니다. 이어칠 수 있게 철근을 빼놔야 하니까 이렇게 잘라준 것 같습니다. 계단이 만들어질 부분의 모양이 보입니다. 거푸집이 타설 중에 움직이지 않도록 추가 고정을 해주고 있네요. 카메라가 있으니 못이 잘 들어가지 않네요. 이번에는 못이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네 어르신 구경 나왔네요. 오늘 보신 영상이 총 4일 정도 진행되는 작업이었습니다. 아직 하루 정도 더 작업해야 콘크리트 타설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얼추 큰 모양은 다 잡혀져 있는데 보강 작업이 이어지나 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